안녕하세요. 양평 전원뉴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오천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용천리에 조성된 써니사이드 단지 안에 있는 고급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고 전망을 자랑하는 영구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그림 같은 집에서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주택입니다. 우선 매물 정보 말씀드릴게요. 대지 면적 도로 지분 포함하여 152평, 주차 박스가 1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 54평, 지붕은 징크로 되어 있고 목조 주택으로 외장은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 건물이며 구조는 방 3개, 욕실 3개이며 난방은 LPG입니다. 남동향이고 교통 정보로는 아신녀 차량 7분, 옥천 면사무소, 옥천 초등학교 5분, 양평 IC 8분, 접근성 매우 좋습니다. 주택 앞에 도로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선에서 매우 가깝고, 주택 앞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주차 공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두 대 여유 있게 할 수 있고요. 주택 앞쪽으로도 뭐 지인분들이 오시면 도로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양쪽으로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계단을 통해 올라가시면 이렇게 블랙 철제 대문 해주셨고 토지 경계선으로 블랙 펜스 해주셨습니다. 마당의 모습인데 뒤짐석 이쁘게 이렇게 주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쭈루룩 해주셨고 주택 앞으로는 관리가 편하게 대리석 데크로 해주셨습니다. 주택 앞으로 거실의 모습이고요. 주택이 50평이 건축이 넘다 보니까 굉장한 웅장함이 느껴지네요. 주택 옆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마당이 주택 사이사이 소나무를 멋있게 심어 주셨네요. 주택 앞에서 바라보는 이런 산세 전망이 보입니다. 이쪽에서도 굉장히 멋있는 산세 전망이 나옵니다. 주택 옆쪽으로 가시면 이 공간이 주차 박스 윗부분인데요. 이 공간을 계단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뭐 물놀이, 수영장, 바베큐장으로도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텃밭으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주택 옆으로는 자갈을 해주셨고 여기 야외 수전 공간입니다. 여기는 주택 뒷부분인데 주방, 보조 주방을 통해서 이렇게 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공간을 통해서 뭐 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건축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직영 건축하셔서 저 주부의 동선에 맞게끔 잘 이렇게 구조를 해주셨어요. 이 건축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주택 뒤편으로 가시면 여유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의 공간이고요. 이렇게 편백나무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편백 냄새가 은은하게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옆쪽으로는 이 공간 정말 많이 필요하죠. 뭐 골프채라든지 유아 자전거 뭐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붙박이 신발장도 보이지 않게 다 깔끔하게 시공해 주셨고요.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활용도도 매우 좋고 주부 동선에 맞춰서 굉장히 잘 건축된 주택입니다. 거실 굉장히 넓고요. 자, 채광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양쪽으로 창을 엄청 크게 내주셨어요. 이쪽에서 뷰가 뻥 뚫려 있고요. 자, 시스템 에어컨도 방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단열에 매우 신경 쓴 연진폼을 사용하셨고 난방도 분리난방으로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주방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D자 모양의 주방입니다. 화이트 톤으로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한 주택이죠. 한샘으로 다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세요. 인덕션도 이렇게 옵션으로 되어 있고 주방도 꼼꼼하게 이렇게 손잡이부터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셨다고 하세요. 이렇게 수전도 되어 있고 창도 굉장히 크게 해주셨네요. 냉장고 이렇게 자리 충분히 두 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보조 주방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한샘으로 해주셨고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위에는 편백으로 해주셨고 외부로 통할 수 있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문입니다. 1층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계단 아래에 서랍장입니다. 1층에 방이 하나 있고요. 양쪽으로 채광이 잘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셨고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드레스 붙박이장도 이렇게 이쁘게 화이트 톤으로 전체적으로 해주셨어요. 손잡이 또한 하나하나 신경 쓰셔서 골드 장식으로 해주셨어요. 벽지도 보시면은 일반 그런 벽지랑 틀리게 고급스러운 벽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 욕실 또한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샤워 부스 되어 있고 이렇게 편백으로 되어 있고 환풍기도 좋은 제품으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세요.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단차를 해주셨습니다. 1층의 모습은 다 소개해드렸고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에 올라가는 중간에 창을 크게 내주셨어요. 2층의 거실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뷰를 산세 전망을 볼 수 있게 굉장히 크게 창을 내주셨어요. 여기가 메인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베란다 테라스 해주셨고 여기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요런 산세 전망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창도 뭐 거실 창만큼 굉장히 크게 해주셨어요. 그만큼 또 단열에도 많이 신경 쓰셨다고 하세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가시면 욕실과 드레스장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 굉장히 넓은 안방의 욕실의 모습인데요. 정말 뭐 호텔에 온 듯한 기분입니다. 골드 장식과 화이트 톤, 그리고 그레이 톤과 섞어서 세련되게 해주셨어요. 여기는 화장대 해주셨고, 자,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드레스장, 붙박이장과 팬트리 겸용해서 같이 이렇게 공간을 넓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입니다. 창 넓게 해주셨고 그 화이트 톤으로 똑같이 붙박이장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욕실이고요. 여기도 굉장히 멋스럽죠. 자, 주택 모두 다 소개해드렸고요. 아신역 차량 10분 거리, 면생활권 차량 5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으며 진입로 6m로 교차 가능한 주택입니다. 넓은 테라스와 마당, 독창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주택이죠. 조용하고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단지의 조성이 쾌적하게 되어 있어 여유로운 공간 활용과 조경 등이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있습니다. 조망 좋은 고급 주택을 찾으시는 분께 강력 추천드릴게요. 본 주택 궁금하시거나 답사 원하시면 위 상단 매물 번호를 기억하시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